한 미용실에 방문한 연예인이 수백만 원의 서비스를 받았지만 결제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예인과 남편, 부모, 언니, 동생 등 가족들, 그리고 변호사 여러 사람들이 머리 손질을 부탁해 대표 원장에게 서비스를 받고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자그마치 350만 원가량의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명 먹튀를 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결제해달라고 하니 오히려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연예인은 2016년에서 17년 이후로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활동한 지 좀 돼서 못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다며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언론사에 제보해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A씨의 추가 글에서 해당 연예인으로부터 돈은 받았으나 자기들 마음대로 30% 할인된 금액으로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공론화해야 한다, 너무 괘씸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